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절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유튜브로 질문해 주신 분이 있고요. 그 관련된 것들을 가지고 좀몇 회에 걸쳐가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제 뭐 보안 관제나 침해 대응, 그 다음에 뭐 디지털 포렌식, 뭐 이렇게 IT 보안 분야에서 대체 어떤 회사에서 어떤 그런 역량 같은 걸 요구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쪽 직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준비하는 데좀 도움이 되겠죠. 그거를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질문 주셨던 디지털 포렌식 쪽인데, 사실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들은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파일 시스템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초점이 맞춰졌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 분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래는 침해 사고 분석, 침해 대응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술의 총 그런 대명사처럼 만들어진 그런 총 기술을 우리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수사들, 어떤 법적 구속에 관련된 그런 증거 수집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이버 수사대나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한다면은 뭔가 이제 사이버 수사 쪽에서 뭔가 이제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의 그런 공공기관 아니면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야는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 쪽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려면은 뭐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 채용이나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 채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 분야의 뭐 흐름에 따라서 분이 뭐 이렇게 만약 그 디지털 포렌식 쪽이 좀 많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 때가 한 5년 전, 6년 전인가, 그때 그 특채를 되게 많이 뽑았어요. 지금도 이제 특채를 버무리 뽑고 있는데, 그때 이제 많이 뽑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컨설턴트들이 이제 사이버 수사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이전에 뭐 디지털 포렌식을 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컨설턴트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침해 대응이나 그런 경험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 그쪽으로 많이 옮겼다. 그리고 이제 연구소 쪽이 있죠. 지금 현재 제가 보면 사이버 수사 쪽이 이제 많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접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연구소, 기술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 연구소 같은 경우나 국가 기술 연구소 이런 데 쪽에서도 이제 특화된 그런 분야들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디지털 포렌식 분야들을 좀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경우나 기술 연구소 같은 데 이제 특채들을 할 때는 이제 학력이 좀 중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려대학교나 그렇게 유명한 그런 대학교의 그런 디지털 포렌식 쪽 분야들을 아니면은 이제 적어도 석사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학력들을 좀 준비를 해두시면은 좀더 도움이 되겠죠. 오히려 요즘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쪽에서 학력이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특채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는 사실 아직까지 제가 경험한 부로는 뭐 학사나 학사 정도 수준이어도 충분히 되고, 나중에 이제 회사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석박사를 또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준비하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학력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저희가 꼭 필요한 그렇지 않냐라고 제가 걔 워낙 이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학력이 학사이고, 그래도 이제 중학 그 대학교에서 또 이렇게 외래교수로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지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침해 대응 쪽에 좀 제가 초점을 맞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잡코리아로 우선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은 침해 대응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그러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채용 분야 같은 경우를 이제 잡코리아 쪽에서 이제 봤습니다. 제가 디지털 포렌지 아니면 포렌지 구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동안 제가 뭐 직장을 구할 일은 없기 때문에 검색을 안 하다가 또 봤는데 새롭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생각보다 디지털 포렌식을 뽑고 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분들이 뭐냐면은, 앞에서 이런 분야 쪽도 이제 뽑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겠지만은, 사실 법무 회계법인 쪽에서도 많이 뽑습니다. 많이는 아니고 종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재무 쪽과 관련된 자문, 재무 관련된 자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회계에 관련돼서 횡령이나 아니면 기타 이제 이렇게 법적인 문제들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까요? 이런 목적들도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컨설턴트라고 하는 것을 이 회계법인 쪽에서 이제 많이 뽑고 있어요.
생각보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한번 이렇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자격 요건 같은 경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무 형태들을 보면은 국내 이제 분쟁, 그러니까 현재 아까 얘기했지만 법적인 분쟁 업무에 대해서 어떤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대한 것들을 수집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근거 자료들을 이제 뽑는 거죠.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해야 하잖아요. 이쪽 회사하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이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변호사분들이나 그런 쪽하고도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나 아니면 의뢰한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대응을 같이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을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회계하고 관련된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횡령이나 그런 거 재무적으로 그런 거와 관련돼서 이제 분석 업무를 해서 근거 자료들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데이터 관리와 지원 업무 같은 것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이런 것들도 하라고 하는데 이거는 부수적인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어떤 운영이나 그런 것들도 같이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뽑는 거겠죠. 예, 이런들이 이제 적게 뽑는다는 이야기겠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보안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업무들도 같이 일을 하더라고요. 그게 요 업무만 하기에는 좀 적다 생각했겠죠. 예, 적다 생각했으니까 같이 이제 컨설턴트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나 이런 수집 분분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들을 이제 다뤄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가 발생하면 이제 내부적으로 없기 때문에, 알아서 같이 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좀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도 이제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뭐 보안 쪽에 있는 업계들, 오픈마켓 기업이나 그런 쪽에서도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이웨킹이나 디지털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된 그런 분야들이 아니고 이렇게 좀 같이 해요, 업무들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안 솔루션들을 담당하는 인원들을 좀 많이 뽑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제 침해 사고에 관련된 그런 대응들을 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이웨킹을 또 정기적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제 모이웨킹 컨설턴트를 좀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같은 경우를 이제 운영자하고 개발자들한테 피드백을 어느 정도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인원들만 딱 뽑는 것은 정말로 이제 뭐 자회사들이 많아서 그 자회사나 이제 계열사들 대상으로 나는 이제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이나 디지털 포렌식이나 그런 것들 업무를 침해 사고 분석들을 서포트를 해주는 개념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게라면은 이제 인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화될 수가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같이 합니다. 특히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그런 BMT나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할수 있는 그런 POC 검증을 할수 있는 인원들을 이제 뽑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과 관련된 운영들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가 그 이전에 금융권 쪽에서 담당했던 업무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모이킹 같은 경우나 침해 대응까지 다좀 했죠.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AWS 시큐리티하고 관련된 부분들도 다 포함된 것을 딱 여러분도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그 이유가 모든 보안 담당자분들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를 피할 수는 없다. 예, 다 전환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어느 정도 전환이 되는 관점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자기만의 그런 진단 방법론들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다가 적용을 시킬 때가 이제 됐죠.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뽑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그 경력자도 경력 5년 이상이기 때문에 실제 5년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 정도 업무라면요. 근데 이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우대 사항에 이렇게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석 가능한 분들을 이제 우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분야를 있다고 했죠. 그중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거였고, 거기서 이제 부가적으로 뭔가 레지스트리 분석 같은 거나 이제 브라우저 분석 같은 경우나 메모리 포렌식, 그다음에 네트워크 패킷 그런 분석이나 그런 포렌식 쪽 분야들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파일 시스템 분석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분보다는 로그 분석에 좀 많이 초점을 맞춘 사람들 뽑습니다. 이게 보안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침해가 발생을 했을 때 시스템의 이제 로그들을, 그 통합 로그 같은 거 시스템들을 이제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공격들이 들어갔는가. 내가 이제 공격들이 진행이 됐으면 얘를 사후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된 거죠. 그런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는 것인데, 그 사후 대응을 할때이 스노트를 IPS 장비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내부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은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대사항을 하게 된 것이고요. 위에 보험 보면은 이제 뭐 치매 대응과 관련된 사람인데 모이킹하고 취약점 진단 경험이 있으면은 좋다. 뭐 물론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업무에 대해서 경험들이 있으면은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도 더 판단하기 굉장히 좀 쉽습니다. 더 유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금융권에 했을 때 저는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를 하다가 대기업 갔다가 이제 금융권으로 간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때 최종적으로 금융권 했을 때 요것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 AWS 같은 경우 그런 데에서 관제 경험들이 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항상 강조를 했지만은 사실 모이킹 분야에 있던 모이킹 컨설턴트만 하신 분보다는 차라리 저는 관제 쪽이나 치매 대응 쪽으로 했던 분들이 나중에 보안 담당자로 가기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위쪽에 보시면 보안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보안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다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이킹보다는 보안 관제했던 분들이 더 많이 다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리한 측면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컴 워드라고 하는 서비스. 한컴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계열사들이 많죠. 그 계열사 중에서 아마 솔루션 쪽 개발하고 있는, 특히 이제 병역 특례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박사라고 아마 뽑을 겁니다. 그래서 석박사가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보안 기능들이나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는 것인데 실제 그런 것들이 우회 가능한 그런 공격들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만이 솔루션들을 개발을 할 때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취약점 탐색이나 아니면 이제 그 커널 쪽이나 굉장히 이제 고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기술적으로요. 예, 그런 인원들을 이제 뽑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실 디지털 포렌식 쪽의 인원들보다도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있던 리버싱 쪽 잘 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이쪽 그 다음에 개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뽑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약점에 관련된 버건팅 쪽, 우리가 펄싱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 이제 두 개 트랙으로 이렇게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디지털 포렌식 대상으로 이제 데이터 획득들을 방법들을 연구하는 목적들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인원들도 이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오 링크 쪽에 같은 경우는 치매 사고 분석이에요. 이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한 페이지 한 4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매 대응 쪽이나 보안 관제 인원들을 뽑는데 거기에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아까 중소기업 쪽에서도 이렇게 스노트 룰하고 야라 룰하고 그다음 PCR이 우리 전기업 편식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는 경험자인데 여기서 똑같이 시그니처입니다. 누군가 한 명이 좀 보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제 파이어 링크 쪽에서 보안 관제 인원들을 뽑고 있는데 여기는 피임 경력들이 3년 이상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술 분야보다는 인력 관리하고 이제 총괄을 할 수 있는 팀장급을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대 사항들을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 가능한 자, 모이킹 진단들이 유경험자, 둘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객사 쪽에 대응을 하면서 만약 침해 대응이 발생을 하면은 이제 로고 분석도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침해 사고가 이제 들어왔을 때 거의 IPS나 그런 걸 보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때 이제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석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분석보다도 여기는 네트워크 포렌식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실제 로그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 모바일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쪽 시스템과 관련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의 중에서도 이제 일부가 이제 필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뽑는 것들은 분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이렇게 뭐 딴 데서 들었듯이 뭐 사이버 수사대나 기술 연구소나 이런 데서만 다 뽑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많이 뽑는 곳은 침해 대응 업무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도 많이 뽑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침해 대응하고 한번 좀 연관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의견인 것이죠.